강남 오빠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빠 오늘 그 만나를 작고 둥글고 세미하다 이렇게 세 항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빠 자신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잘리실 뻔 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이전에. 그냥, 대국교육만 버리면,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세미한 만나 얘기하실 때, 교회가 우리를 붙들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오빠가 교회에 붙들렸구나. 제가 그렇게 알아줬고, 학교 환경이 이미 그러니까 오빠는 또 타협하실 수 없고 그러니까 오빠가 부서지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잖아요. 누구를 부술 수 있는 위치는 이제 다 잊어버리신 거고 쪼면 뭐 쪼여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 안에 부정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세미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오빠에게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참 사람이고 구속자가 되는 것 같아요. 위로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의 죽음이. 목사님 말씀 중에 거의 한 3분의 1이 불교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말씀하실 때 항상 불교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집안이 불교라가지고 교리적인 거, 지식적인 거 이런 거 얘기해봐야 복음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 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팔만대장경만 해도 그거 벌써 단위가 틀리잖아요. 성경은 다 해봐야 66권인데 거기는 팔만대장경을 들고 나오면 이거 뭐 싸움이 안 돼요. 그건 뭐 바위로 뭐 계란을 치는 것보다 더 못한 거죠. 뭐. 예. 그리고 뭐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결혼식에서 상도 오빠가 주례를 하시면서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딱 정의하고 끝내셨거든요.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와보잖아요. 저도 제 결혼식을 통해서 저 수많았던 많은 말들이 다 잠재워졌거든요. 목사님 주례사를 듣고, 아, 이상한 데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고 정리가 됐어요. 1차적으로 정리가 완전 끝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일요일에 결혼식을 하던 때라서 교회를 통째로 옮겨갔잖아요, 결혼식장은. 그때 막 공단에서 계속 일주일마다 한 커플씩 해서 결혼할 때 저도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축복이 된 거예요. 물론 건물은 지금 건물이 아름답지만 그때는 교회가 통째로 옮겨갔기 때문에 결혼식장으로 교회를 보고 간 거예요. 저희 식구들이, 친척들이. 그래서 그 이후로 저에 대해서 저를 핍박하던 말들이 80% 이상은 사라졌거든요. 이상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이 무슨 말을 못하시고 더 이상 그 이후로는 집안에서 핍박받은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말씀으로 인격으로 딱 정리가 끝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게 하는 거. 아무리 그래도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제 가족들 앞에 세울 수는 없어요. 목사님 목사님이고 나를 보고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보고. 왜
부처가 아니고 예수냐, 이거를 결판 지어야 되거든요. 소원을 들어주는 거면 목사님 자주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들어주는 가까이 부처한테 찾아가는 게 확실하죠. 하나 한 가지 소원이라도 이루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밥 굶고 무릎 나가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1년에 한 가지씩만 효율적으로 순서 세워가지고 빌면 하나씩 이루면 자기 인생에 뭐 몇 년 살지 모르지만 많이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찾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 내 소원 빌려는 사람한테는 정말 필요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모르는 자리여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죽어서 더구나 또 뛰어내지 못했다고 하는 그 사람을 나는 왜 구속자라고 하는가, 여기서 다 찢어지는 거잖아요. 신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 문제거든요. 신이 필요하면 자기가 원하는 신 찾아가면 돼요. 내 소원, 신이 필요한 이유는 내 소원 빌고 싶으니까, 내가 살고 싶으니까 신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한테 가면 나는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내가 끝나는 자리지 하나님이 끝난 자리. 하나님은 있어요. 예수가 죽었지 하나님은 있거든요. 그 문제에서 결판이 나는 거죠. 종교냐 아니냐, 너는 왜 예수를 구속주라고 하느냐.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교로 가는 게 맞아요.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도하면 돼요. 내 소원을 위해서. 그 뭐 40일 금식기도 차원이 아니니까 거기는. 평생 굶고 사시는 분도 있으니까 나를 비우려면 그렇게, 내 뜻을 따라 나를 비우고 싶으면 그렇게 수도를 하는 게 맞아요. 그 길이 맞아요. 그 정도 해야 노력했다고 할 수 있죠 뭐. 근데 하나님 목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목사님 말씀 처음 들은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있다, 이렇게 완전히 세계를 가르는 말씀이었거든요. 저한테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목적?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신학에는 없어요. 그런 단어는, 그런 표현 없어요. 제가 원래 대학원 진학하려고 했을 때 조직신학 가려고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엊그제 말씀하셨는데 기독교 안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셨던 그게 조직신학 안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가 사람이란 말 없어요. 그 내려오면 반신반인 뭐 이 정도까지는 내려왔는데 신적인 거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사람이 신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모른다고 말하는 게 진실한 거예요. 아는 척 하는, 내가 안다고 하면 내가 반신반인이라도 돼야 되지.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빨 통하려면. 거기에서 제가 무슨 제 가족들한테 할 말이 있겠어요. 그 기적은 다른 종교 안에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 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내가 끝나도 되는 자리가 있다. 왜? 거기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끝없이,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까지, 아 목사님 뭐 하여튼 요즘에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잖아요. 제발 십자가 얘기 그만하라고 얘기 처음에 저도 깜짝 놀랐어.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 뭐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이 뭐 목사님을 신처럼 떠받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잖아요. 누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삽니까? 다 자기 얘기하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보다 하지 뭐 그 외의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입니다. 어쨌든 오빠가 표현하신 것처럼 다른 거 그렇게 다 포기나 하셨는데 뛰어내릴 수 없다 해서 방점을 딱 찍고 거기에서 올라서지 않으시거든요. 그게 무너지면 다 없는 거니까. 지금까지 살던 거, 얼마 전에는 내가 여러분을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이렇게 아꼈다고 얘기까지 하셨어요. 왜냐면 이거 주고 싶어서 근데 이거를 주니까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만 말을 하고 막, 정말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안 받으면 뭐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이거 다 소용없어지는 거죠. 거기서 목사님의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거 안 받으면 목사님과 상관없이 산 거랑 마찬가지, 차라리 모르고 살았던 게 더 나은 거죠. 목사님 거기에 방점을 찍으셨으니까. 오빠가 유언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은 그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전해봐야 내 주제 파악이 되고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이 그 위로가 되고 어느 정도 작으냐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작지만 누구나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작은 그 사람이 내게 나를 포함시키시는 그 작은 자리가 꼭 있어야만 하는 그 숨구멍이 되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게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면 십자가는 거들떠도 안 봐야 되죠. 거기에 뭐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든지 뭐못 뛰어내릴 사람이 있든지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내 소원하고 상관없는 자리가 십자가인데. 누군가 나를 못 박잖아요, 십자가는, 최소한. 내가 나를 박을 수는 없거든요. 한쪽은 박을 수 있지만 한쪽은 못 박잖아요. 다리도 박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옛날 김창호 선생님 오시자마자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봐서, 하나님이 건축하신 나라니까. 목사님 요즘 하시는 말씀, 기둥 재료면 기둥으로 쓰는 거지, 뭐, 해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될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이잖아요. 내 뜻을 관철하고 싶으면 교회라는 것 자체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살고 싶으면. 우상, 점집 가는 게 차라리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 뜻대로 살고 싶으면.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랑 우리 엄마 좀 솔직한 사람이 살아요. 두분다 점집 다니시거든요. 우리 시어머니는 친정이다 기독교인데 혼자 점집 다니시고 우리 엄마는 다 이제 뭐 불교인데 혼자 점집 다니시거든요. 차라리 인간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분다 솔직하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다 끝장이죠 사실. 자기 소원대로 살다가 쫓아 살다가 마무리가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자기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뜻대로 살아봐야 뭐그 사연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완성이 없잖아요. 뭐, 죽을 때까지 다 해보고 살아도 자기 소원이 다 완성이 안 된, 다 이루었습니다. 이 말을 못하고 죽는 게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구원해 와야죠. 근데 왜 십자가야 하는가? 이게 답이 없으면, 뭐, 제 인생도 망하지만 저랑 연관된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까, 저는 여기에 제 인생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목사님을 만나서, 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여야 하는가? 이 자리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이 왜, 자기의 죽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샀는가? 뭐, 이 자리에 다 연합시키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건축 재료로 다듬고 싶으셔서, 다듬어지게 하고 싶으셔서. 그게 영원히 함께 사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 목사님이 종종 상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상태. 요즘 뉴스 보면 아이들이, 막 죽어요. 부모님한테, 뭐, 양부모한테, 뭐 이렇게 굶겨 죽이고, 맞아 죽고, 애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그게 지옥이죠. 뭐, 그 이후의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영화들이고 또 이런데, 유치원생들 이러니까. 그 아이들한테는 그 어른이 지옥이지 않겠어요? 그 이후의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아이들에게조차, 안식을 줄수 있는 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이미 죽어서 만날 수 없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지만. 목사님이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행복해야 된다. 이 얘기를 누누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령이 언니가 있고, 금지가 있고, 뭐 누구는 또 뭐, 이거는 역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생명 안에서 보면 가장 어린, 연약한 지체가 자유하지 못하면, 뭐그 이상은 뭐 다. 예수가 끝났으면, 피조물로서 끝났으면, 그 밑으로는 다, 100점짜리가 끝났으면 나는 당연히 끝나는 걸로 그렇게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으면 그 목적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십자가는 아는 척 하면 안 되죠. 거기서 내가 끝나지는 자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라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피조물이냐 아니냐가 결정나는 자리. 내가 내 속에 뭐인지 다 모르잖아요. 누가 나를 못 박을 때 누가 나를 조롱할 때 드러나는 게 나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내가 나를 다 모르는데 누가 남을 정말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말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네가 누구냐 여기서 결정나는 거거든요. 나를 또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 나를 낳아주신 분들이고 내가 잘하는 걸 다 본 사람들이고 이런데 제가 거기다 대고 무슨 그 사람의 인격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결판나는 겁니다. 나는 끝나도 됩니다. 여기서 끝장나거든요. 다 내가 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아멘 이렇게 저는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격하실 수 있는 분이 아직까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내 영을 의탁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그 말이에요. 그게 누가복음에만 써 있는데 만약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끝났어. 그럼 뭐 그게 거기서 사탄이 무슨 만세를 불렀겠죠. 사탄이 만세를 부르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 그 자리를 지나서 아버지께 내 영을 의탁합니다. 이렇게 마침표가 찍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지 만약에 거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기서 딱 끝이었으면 사탄이 만세하고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복음을 알게 되는 건 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라는 거죠. 다른 건 아니. 그래서 길이 하나인 거예요. 목적이 하나밖에 없으시니까 내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 재료가 돼야 한다. 목사님이 요즘 자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B라고 하면 나는 B인 거지. 거기다 대고 여러 말을 붙이는 건 내 소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거기서 다 사탄이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잖아. 사탄한테 다 밥을 줄 이유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오늘 그 결혼한 아이들이 자기 말로 뭐라고 했냐면 물어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혼 반지를 주고받는 그 반지 안에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그러니까 내 계획보다 큰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시작하는 부부였어요. 그게 전부잖아요, 사실은. 나는 이렇게 되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지만 당신이 내 앞에서 아니라고 하면 멈춰서는 거. 그게 내 역할인 거죠. 그게 내 할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면 되니까. 언제나 길은 하나고 그게 아니면 내 뜻대로 사는 거죠. 아멘밖에 없지 뭐 노멘은 없잖아 사실은. 아멘을 하냐 못하냐인 거지 다른 말은 없다는 거 인생에게. 그게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고 목사님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께 제 인생을 맡기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은 주저하지 않아요. 뭐 제 뜻대로 하고 싶은 적도 있지만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한 그 다윗의 고백이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경락이 오빠의 말씀처럼 작아지고 그냥 있어서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풀파가 오니까 작아지지 깎이니까 작아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깎였냐면 둥글게 깎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이 없다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 부정을 할 수 없는. 그렇지만 세미하게라도 이 말을 계속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경락이 오빠가 그렇게 우리 앞에서 오빠 자신의 죽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한 사람으로 계속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원흥이 형님. 예, 원흥이 형님 그 간증을 끝으로 오늘 여기 출애굽기 모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